이번엔 뭘 먹어볼까? 어? 저기 뭔데 사람이 몰려있어? 나 수수묵음이 좋아하는데 전병이랑 같이 하는구나. 요거 전병 하나, 묵음이 하나. 뜨거운 불판 위에 반죽을 척하니 올려주고 속까지 푸짐하게 넣어 말아주면 양평시장 한상의 콤비 수수묵음이와 메밀전병. 나는 수수묵음이부터. 야, 저거 맛있겠다. 수수묵음이가 떡인가? 수수묵음이가 떡인가요? 네. 떡이라고 해도 돼요? 지금 도넛을 드시고 계시는 분한테 쫄깃거려. 쫄깃해. 찹쌀떡 같아, 이건. 이 안에 통팥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도넛에 들어가 있는 파트랑 좀 달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다는데? 이번엔 메밀전병 먹어봐야지. 아, 이거는 약간 김치만두 같기도 한데, 사실. 일단 어떻게 젖 먹을 타이밍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릴까? 비 와요? 진짜? 저 메밀전병 먹을 때 비 오면 사람 사는 느낌이 난다, 이런 데 있으니까. 어디 잔디국수 하나! 아, 잔디국수 비 오는 날 먹어도 맛있겠다. 이런 소박한 매력 때문에 시장 온다니까.